안녕하세요. 진영은입니다.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저라는 한국인이 중국 호북성 이창시에 온 지도 3년이 됐네요. 그동안 제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. 네,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. 한국에서 시작된 인연이 중국 이창으로 이어지기까지. 2019년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저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학교를 방문해 창업 강연을 한 중국 선배님을 알게 됐습니다. 학교에선 외국인 학생을 초청해 강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멋진 선배님들이라고 생각했어요. 제 인생 첫 직장이 이렇게 결정될 줄은 생각도 못했죠. 선배님의 여행사에서 한중 사무를 맡게 되었습니다. 낯선 환경 속 일해본 경험이 없었던 저는 업무 중 실수가 잦았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가 배로 느껴졌어요. 하지만 이 사람은 그때마다 제가 저질러놓은 실수를 마무리하고 늘 저를 격려해줬습니다. 여동생처럼 챙겨주는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20년 초 갑작스러운 코로나에 여행업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당시 휴가차 한국에 있었던 저는 항공편이 없어 중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. 가족들은 중국에서 일하는 걸 포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중국을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계속해서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었죠.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. 이창을 넘어 중국의 풍경을 알리고 싶다는 그의 꿈을 알게 되었고 그런 그의 마음이 제 마음을 움직였죠. 그래서 봉쇄 해제 후 다시 이창으로 돌아왔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. 당시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대부분 직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아마 이 사람은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힘듦을 겪었겠죠.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주더군요. 의식주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저한테 아까워하지 않았고 제 마음이 놓일 수 있도록 아빠처럼 저를 돌봐줬어요. 그때 당시 쇼폼 시장이 막 성장하고 있는 시기였고 저희는 상의 끝에 이창에 있는 한국인이라는 컨텐츠로 영상을 올리기로 했어요. 짧은 영상으로 그의 고향의 아름다움을 홍보하는 것이었죠. 생각지도 못하게 이 결정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됐습니다. 그렇게 힘든 시간을 이겨내면서 작년 7월 회사는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그는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. 이창으로 온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줄곧 제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저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. 그가 저를 더 멋진 저로 만들어줬어요. 저는 지금의 제가 좋습니다. 제 옆에 있는 이 사람도요.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는 분명한 증거는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변해가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합니다. 아마 지금 제가 그런 거겠죠?